비오는 날에 라오스를 아시나요? 우기에 라오스에서는 이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특별한 일 아니에요. 우기에만 만날 수 있는 진기한 풍경. 아 정말 멋있어요. 굉장히 진지하고 웃음기가 없어요. 진짜 목숨 걸고 사는 거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진짜 할 말이 없네요. 박증이라는 곳으로 가려고합니다.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특별한 이야기. 비가 오면 앉아서 즐기시고 또 비가 안 오면 이동하 편하게 싸바이하게 여행하시면 됩니다. 오직 우기에만 만날 수 있습니다. 거센 폭포 아래 몸을 내던지는 이들. 급류의 목숨을 건 라오스의 어부들. 아니, 어휴, 미끄러. 멋있다 그러면 좀 미안한데 멋있네요. 상상 그 이상 우기 속 라오스인들이 사는 법. 들어와라 들어와라. 네. 아이 미래요 미래요. 와 고래만하네 고래만하. 아이고 간식이죠 막 간식 그죠? 비가 오고 나면 얻는 간식. 우기에만 즐길 수 있는 라오스의 맛. 아, 아까 그 맛있게 생겼다는 물고기의 새끼. 아, 그거 아니야. 맛있어요. 빗속의 라오스. 지금 만나보시죠. 우기의 라오스에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 새로운 풍경을 찾아 떠나는 여정. 수도 비엔티엔의 북쪽 방비앙으로 떠납니다. 이맘때 라오스는 넉 달 넘게 우기가 이어집니다. 비가 오는 라오스에선 흔히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일들로 가득한데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우기의 라오스.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오늘의 여정은 방비앙에서 시작합니다. 방비앙은 청춘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 배낭 여행객들에게 잘 알려진 곳입니다. 라오스에서 20년을 산 저도 자주 오는 곳인데요. 그런 저도 예상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밤부터 아침까지 내린 폭우로 온 마을이 잠기고 말았는데요. 남송 강물이 불어나면서 마을까지 범람한 상황. 이거 큰 사고는 없을지 걱정되는데요. 다행히 수위가 높진 않아 인명피해는 없을 듯한데. 어라? 어째 다들 태연합니다. 매일 겪는 일인 듯 익숙해 보이는 라오스 사람들. 오가기 편하게 보트도 꺼내고요. 아니 심지어 수영까지. 아주 놀이터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 지금 다리를 더 걷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가는 사람 보면 깊이를 알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가니까. 쏘바디. 쏘바디. 짭바버. 짭레오버. 미대붕. 배뱅매. 오케이, 오케이. 아우, 저기 사람 많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물이 넘치는 게. 근데 너무 웃겨. 저 사람들은
걱정도 안 되나? 지금 물에 다 잠기기 직전인데요, 물이. 다. 집이 다 잠겼어요. 폭우로 건물도 잠기고 도로도 잠겼는데 태연해도 너무 태연한 라오스 사람들. 저 바이디. 바이디. 오, 잡 라이버. 라이버. 뭉 라이버. 뭉 라이버. 거의 200만 하시네. 거의 200만. 오! 야이냐이노? 바뽐. 바뽐, 바뽐. 바뽐. 뽐. 뽐 물고기 뽐 반짜오 못 뺀냥 뭐 남촌 뭐 못 뺀냥 못 뺀냥 와 짜오 삐니 메 마 유니 라이트 할래요 뭐 짭 뭐 삐니 삐레 흐아 문이노 삐때 문이노 삼삐 또 흐아는 남촌 아는 뭐 짭 아니면 마테 유니 뭐 빠 빠나 마테 나 뭐 뭐 니가 간 니가 미가 간 니가 미가 간 남성 아 유니 와 뱀은 큰 턴이 큰 아 마 유니 빠 빠이 빠마 나 어. 어. 그렇군요. 강이 범람하면서 강물과 논물이 도로가로 흘러들어온 건데요. 이때다 싶어 마을엔 황금 어장이 열렸습니다. 물난리로 난리가 날 법도 한데 유유자적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논까지 다 잠긴 상황에 태연하게 그물질을 하는 게 황당하면서도 재밌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들고 있는 그물 보이시죠? 라오스 전통 어로 도구인 사각형의 큰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뜰채랑 비슷하죠? 손쉽게 쓸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고요. 면적이 넓어서 잘 잡히기도 합니다. 물 속에 넣었다가 건져 올리기만 하는데 이 정도라니. 다들 얼마나 잡았는지 궁금해집니다. 왠데 저분? 미 라이버. 머리. 머리 빵. 문이 잡 라이 라이버. 문 라이버 아니. 라이. 오, 이거. 오, 미냐이냐 미노. 오, 미쁘노. 미쁘. 오. 종류가 다양하네. 콰이 콰이 스웨이 다이버. 야. 오. 자오 자오 와우. 아니면 콰이 등 너. 자오 와우. 마드 마드. 조용히 조용히. 등 등 등. 저도 이 정도는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라 와라. 월처가 와라. 몸이? 몸이! 이 짧아 몸이! 이야, 이게 쉽지 않은데요? 라오스 물고기를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봅니다. 아니, 바 아웃 바이 맨 헨냥.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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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간식이죠 뭐 간식 그죠? 비가 오고 나면 얻는 간식 어? 홍수가 난 상황에서도 소소한 재미를 찾는 라오스 사람들 덕분에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 마리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 오! 와 오 라일라 이거 라일라 봐도 되냐고 물어봤어 오! 와 와 여기 큰 것도 있어요. 오 미냐. 와 묵직합니다. 오. 먹기 마냥 짜오 먹기. 어 여기 큰 얼마나 클지 기대되는데요. 오. 냐냐이. 오. 야 이거 크다. 맛있대요 이게 제일. 오 이건 좀 큼직해요. 오! 아! 에, 시야차이, 시야차이. 커터, 커터. 아니, 삐나 마음 엔 짬니. 오케이? 1년 뒤에 이만해줘서 올 거라고. 잡혀라, 잡혀라. 물고기 들어와라. 마보. 라이, 부마. 아, 거의 기뻐. 라오, 예.
아, 너무 미안해서 물고기라도 잡아주고 싶은데 과연 잡힐까요? 네. 아이, 위래요, 위래요. 와, 와 크다. 와 크다. 오, 월척. 냐이냐이 너? 어, 냐이냐이 쌈니? 냐이냐이. 와, 고래만하네, 고래만하. 아, 이건 놔줄게요. 물고기야, 더 커서 돌아와다오. 룸다이버 아니야? 오, 수확이 꽤 좋은 편이라는데 얼마나 잡았을까요? 냐이미노. 냐이요. 오, 아니 세퍼. 와, 크고 작은 물고기로 가득합니다. 바스냐니, 바노이. 바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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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시오. 바큐. 아니, 아니 세퍼. 세퍼. 바바 바폭가 안다이? 바시오. 바시오. 아. 거의 뭐 거의 게 있나니? 예. 잠깐만 긴 뭐? 긴 뭐? 긴 난 까다이 뭐? 긴 거의 15개 긴 빼기 넘 커버. 뭐? 어디? 내가 퍼레어 뭐? 거의 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이거 봐. 오케이 오케이. 스타이스 라이. 예 뭐? 어 갑자기? 짱날 빠이 뭐? 짱날 빠이. 네. 어. 그항아니 뭐 툭툭 그항. 감사하게도 식사 제안을 해준 덕분에 한 끼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툭툭 그항 미 아니면 본똥 마음에 도로가 깜짝 황금 어장에서 잡은 생선들은 어떤 맛일지 벌써 기대됩니다. 나왕 나왕. 예기치 못한 홍수도 뻣뻣 양 항상 괜찮아요를 외치는 라오스인들 덕분에 저까지 긍정 에너지로 충전됩니다. 빨라이. 빨라이. 긴못. 버쩌와. 아, 선바이디. 펄펜스 오제이. 딘디티 후작. 마 타이후. 홍수로 깜짝 개장한 어장에서 갓 잡아올린 다양한 생선들. 통으로 튀겨 먹으면 별미가 따로 없답니다. 레몬즙을 넣어 생선의 비린맛을 잡아주고요.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익도록 센 불에 튀겨야 합니다. 손님이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요리가 다 될 때까지 일손을 거들어 봅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이 집으로 모입니다. 풍성하게 완성된 라오스식 한상 차림.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생선을 통으로 튀겨 만든 요 튀김입니다. 건배! 라오스 사람들 정말 술 좋아합니다. 넌 싸우 벌분 보통 빨라이 너. 끝났간 낯선 여행자에게 흔쾌히 자리를 내어준 가족들. 그 따뜻한 마음이 라오스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짜 별미 아닐까요? 빠소? 눈이 짭. 정말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저는 좀 사실 뭐 마늘이라도 좀 같이 넣어서 튀겼으면 바랬는데 레몬즙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근데 신선해서 뭐 먹는 데는 전혀 뭐 그게 막 비리다 이런 심하진 않은데. 우연히 만난 인연 덕분에 더 다채로워진 여정. 이게 바로 라오스 여행의 묘미인 듯합니다.
유쾌했던 방비앙에서의 하루를 끝내고 길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라오스 최남단의 시판돈. 시판돈은 내륙 국가인 라오스에서 섬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캄보디아와 맞닿아 있는 점도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와, 이 메콩강의 아침 수량이 진짜 엄청납니다. 이 지역을 시판돈이라고 하거든요. 시판이라는 얘기는 사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돈은 섬이에요. 사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은 메콩강 수위에 따라 모습을 드러내기도 감추기도 하는데요. 우기에 수량이 풍부해졌을 때만 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이 있다고 해서 시판돈을 찾았습니다. So, bye-bye. 시판돈의 각 섬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낙가상 선착장. 여기서 배표를 구매하면 됩니다. 자이, 미연이 빠이 다이버. 너, 낙나이 너. 오케이, 오케이. 자이, 갑자이. 바로 배가 있대요. 바로 배가 있대. 던댓까지 낙하상 던댓 한 명 2만 킵. 시판돈에는 유명한 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던댓은 여행자들의 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메콩강 물길 따라 던댓으로 향하는 동안 작은 보트 위에서의 잠깐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여기 지금 가는 던댓섬은 사실 저 기대가 많이 돼요. 관광객들한테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와본 적이 없어서 늘 궁금했었어요. 시판돈의 4천 개의 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섬인 던댓. 문명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듯한 한가로운 분위기와 저렴한 숙소가 있는 덕분에 전 세계 여행객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어준답니다. 그 명성답게 섬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식당과 카페가 자리하고 있죠. 오, 마냥. 컷. 바킹, 컷. 바이 달랏 카이 뭐. 바이 달랏 카이. 르 바이 모 반. 어, 카이버. 어, 오케이. 마을 주민의 말대로 좀 더 걸어가다가 작은 시장을 만났습니다. 야, 이거 크다. 생선 크기가 보통이 아니죠? 메콩강에서 나는 메기류입니다. 야, 이건 크다고 막 와 그랬더니 에이씨, 이건 큰 것도 아니라고. 이거 큰 거는 5kg 이상 된다고. 이거는 어찌 보면 잔챙이라고 그러네. 아, 이거 참. 야이면 한양이 할게. 오. 바똥. 어. 오. 바똥 바. 이양 양보 따이노. 오. 양. 오. 움직여. 스보 뭐라. 시판돈의 어시장에는 메콩강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팔기 위해 각 섬에서 어부들이 모입니다. 어, 지금 막 잡아온 물고기들인가. 야, 니라이라이 뭐. 지난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 강 곳곳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한데 모이는 건데요. 풍요의 강이라고 불리는 메콩강답게 고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 그런데 저기 제 시선을 사로잡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물고기거든요. 이 요리를 빠킹이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정말 맛있어요. 메콩강은 저희 그 세계 10대 강 중에 하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12 정도 되는 강인데 생물 종 다양성으로 보면 거의 최고예요. 그래서 이 메콩강은 정말 그 다양한 물고기, 예, 다양한 생명체, 꼭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예, 이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곳이죠. 여러 종류의 많은 물고기가 들어오기에 어시장엔 인근 주민부터 도매상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카페 와. 이때 어떤 남자분이 제게 커피를 권합니다. 호스가 심상치 않은데요. 평상을 차지하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니 어시장에 하루 이틀 온 게 아닌 듯합니다. 아, 헨양이. 스파, 스파. 스파. 오. 스파. 저 양보미. 그아 양보마. 대노이. 양나이마. 대노이마. 오. 자오 약스 유니맨 아웃바이에 있는? 저기네 가면 카페. 오. 삼국근. 삼국근. 자오 쓰니? 30년이다. 쓰 유니. 자오아. 오. 30년. 커터 자오 아니요 짝비지. 45. 오, 그거 넘나. 라이버 무는 고만 짝 짝로르 짝톤 그걸 보고. 카발 라이가 빈톤 2톤 뭐야? 2톤. 족족무. 어, 머리. 키가 카만 나이가 7800. 7800. 700kg에서 많게는 2톤까지 어시장의 물고기를 쓸어 담아 라오스 각지로 보내는 건데요. 우돈 씨의 능력도 정말 대단하지만 매일 그 많은 양의 물고기를 선물해주는 메콩강의 위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라오스는 우기가 한창입니다. 제가 우기에 꼭 한번 시판돈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오로지 우기에만 볼 수 있는 엄청난 풍경이 시판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와. 오, 엄청나다, 엄청나다. 와. 콩팥에 두꺼워. 오,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지축이 흔들리고,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땅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굉음. 이곳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펌파팽 폭포입니다. 건기에도 에메랄드빛 물살이 바위 사이로 쏟아지며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하지만 수량이 풍부한 우기 때 그 진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수량으로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폼파팽 폭포.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위세에 기가 눌릴 정도입니다. 물살이 거세다 못해 마치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급류 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위험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물이 별로 없을 때는 하나도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와, 지금 던지시네. 와. 보기만 해도 아찔한 폭포 아래에서 투망을 던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슬아슬 폭포 위에서 고개를 하듯 외줄을 탑니다. 다리를 건너시는구나. 오. 매일 급류 위로 출근하는 폼파팽 폭포의 어부. 고기가 없어 오늘은 이른 퇴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서가지, 서가지. 여수냐, 포토. 아, 남미양. 남미양. 아, 포토미양. 남미양. 어, 펄펜스 고제이. 대박.
มีจับปลาไหลบ่โอ้คืนนี้จับปลาบ่ไหลอยู่นี่ปลาบ่มีแล้วแม่นบ่เคยเห็นเจ้าอยู่โอ้แม่นบ่มีแม่นแล้วญี่ปุ่นบ่โอ้ญี่ปุ่นเกาหลีเกาหลีโอ้เฮ้ยๆๆผมไม่บ่เมื่อยแต่เหี้ยแต่ย่าบ่แม่นดีใจดีใจของเราวันนี้สุดลงฟังก็เลยโดดไลท์โดดดีไลท์โดดดีไลท์เนาะไม่เห็นดีเนาะระวังคุณผู้ชมเดินจุ๊บมาชิบก็ความกังวลเสียเย้อายุดีสุดฟังก็เลยโอเคโอเคจุ๊บเย้ไปแล้วไปไปไปฮารุฮารุ목숨을건고기잡이에나서는쌈미양씨콤파펭폭포는경이로운자연경관이아닌치열한삶의터전이었습니다어느새오늘의비가내리기시작했습니다비가와도라오스사람들의삶은계속됩니다비를피하려고아등바등하지도않고요일상속에서또다시소소한행복을찾아냅니다저도비오는날의운치를즐기고싶어졌습니다잠깐쉬었다갈곳을찾았는데요아유좋다아유경치좋다아흐려가지고잘안보일것같은데요아쉽네요그래도좀앉아서아이이렇게다니다보면비가좀많이올때가있어요그러면가까운카페나이런데가서식당도많이있거든요어디든지가서따뜻한차한잔마시면서비가그치기를그냥천천히기다리는거그것도라오스여행의묘미가아닐까요유림의미학이있는힐링의나라라오스초시계처럼빠르게돌아가는삶에지쳤다면한번쯤비오는날에라오스에와보는건어떨까요어느덧비가그치고다시여행을시작해봅니다자바이디남보다음목적지역시우기의시판돈에서꼭가고싶었던장소인데요가는길에귀여운아이들을만났습니다난맨냥사바이디막담보오붕다이버다이와막단열매어근데막단열매가오니크만너막단대박막단난맨어저어빠이유사이빠이무반보어무반인나빠이나연이빠이나무슨뿌리같은데막단이라고하는뿌리인데이상하다막단제가아는막단이아니네요네꼭만꼭빠이빠이빠이빠이는뭔가해봐빠이아니면막단멤버아오어안단은뭐클까나니아자억버억래요버억금네요데이제기억과는전혀다른데어떻게된걸까요아뿌아이멤버막단맞네요 이거에서껍질을벗긴부분이라서전혀생김새가다르던것같아요아제가알맹이만본모양입니다멤버껍질을벗기면제가알던막단이되나봐요이렇게떨어지면껍질이서이제벗겨지고오떨어져서뿌리가땅으로예나은거예요그래서요상태를뽑아가서쪄서먹는다보네요모양이예쁘게나온열매는시장에팔지만땅에떨어진건가족과나눠먹는답니다요열매들도다집에가져갈거라는데요와허이보카이힌한번도본적이없어요여긴아니면햇갑카우버르능어긴솥멤버오오케이아니아엄마생으로먹는막단맛이궁금하기도하고고사리손으로열매를따러온아이들이기특해막단을
배달을 주기로 했습니다. 거의 와? 거의 you say? 이거 무게가 꽤 나가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들고 가려고 했을까요?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잠시 후 아이들을 따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서바이디 서바이디 마 마 마테카리 마 타이후 대와 미룩 공짜오 아니 맨양 담 먹단 너 롱카 벙한 벙다이 뭐 아니 낀네다 이니 낀네다 이만 옆파파 내가 낀네네 벙다이 뭐 예 껍질이 단단해서 쉽지 않은데요. 네. 와, 캥캥 아니. 캥. 이렇게 여러 번의 두드림 끝에 막단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우와. 우와. 디카오노. 바로 이 모습이 제가 알던 막단인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달아요. 오, 진짜. 사실 이 막단으로 우리가 설탕을 만들거든요, 라오스에서도. 막단은 설탕의 원료로 쓰이는 열매지만 라오스 아이들에게는 천연 간식이 되기도 합니다. 맛도 달콤하니 맛있어서 사탕과 초콜릿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히안디버, 빨리 홍이안더. 멜레요. 푸틴은 슬림이냐? 콩. 송? 남팁. 오케이. 푸티쌈. 너이. 함노이. 멤버. 스텝. 제가 왜 이렇게 놀랐는지 궁금하시죠? 구라리 작다 이런 뜻이에요. 네. 아니 언니 그런 뜻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특히 남부지방 사람들은 그 남자의 그 생산 능력이 굉장히 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별명을 지을 때 뭐 구라리 크다 작다 이제 이런 걸로 별명을 지어요. 그럼 애들 별명이 그거예요? 여기 라오스는 본명보다 다 별명을 쓰면서 살아요. 장난이 짜오 암야이다이. 내가 지금 너는 어려서 작은 거고 앞으로 커질 거다 걱정하지 마라. 뭐. 어, 니짜이, 니짜이. 사랑스러운 라오스 아이들과 함께 어, 더 나, 유쾌했던 나, 시간. 토콘.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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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닌. 바이. 바이 바이. 바이. 건강이 무럭무럭자라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안녕. 안녕. 다음은 시판돈 여정의 최종 목적지 콤파스의 폭포입니다. 어, 이거 뭐야? 어, 물살이 이 뭐야 이거? 우와. 아, 이 소리가 저기서까지 들렸구나. 아니 그 잔잔한 메콩강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우와. 폭포로 가는 길. 소리 안 되는 소리가 벌써 물살이 어마어마합니다. 성난 파도처럼 황토빛 토사를 쏟아내며 거칠게 흐르는 급류. 콤파소이는 시판돈의 대표 폭포로 손꼽힙니다. 특히 우기 때 그 진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험한 물살에도 물고기를 잡으러 뛰어든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센 물줄기 위로
웬 나무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이건 리라고 부르는 대나무 덫입니다. 폭포 아래에 설치해 급류에 쓸려오는 물고기들을 잡는 건데요. 궁금한 마음에 얼른 어부들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저기 마치 옷 벗고 준비하고 계시네.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오우, 서바이디. 어, 서바이디, 서바이디. 바이사이. 두 사람은 친한 형 동생 사이로 한 팀이 되어 고기잡이를 하고 있답니다. 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지만 워낙 위험한 현장이라 일반인인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멀리서라도 그들의 고기잡이 현장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리는 폭포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어부들도 보트를 타고 갑니다. 능숙하게 배를 출발시키는 두 사람. 보통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지만 물살이 더 거셀 경우 가다가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보트에서 리 위로 올라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수확이 좋은데요? 옆에 있는 리도 확인하려면 급류 위에서 외나무 다리를 타야 합니다. 매일 사나운 물살과 싸우며 생사를 오가는 두 사람. 나무다리 하나의 의지에 급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다른 낚시 포인트로 가기 위해 물살을 헤치고 가는 건데요. 오,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해. 혹시 큰일이라도 벌어질까 봐 보는 제가 다 겁이 납니다. 투망을 던져 고기를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맹렬한 물길 속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데요.
이 위험천만한 급류에서 고기를 잡는 이유는 딱 하나. 수량이 풍부하고 물살이 거센 곳에서 더 크고 싱싱한 고기들이 잘 잡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급류에선 힘이 관건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때 물살에 휩쓸리지 않도록 엄청난 힘을 써야 합니다. 오만 오만. 아,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와 멋있다, 웅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분들 모습을 보니까 좀 진지해져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급류 속 고기잡이. 두려워도 생업이니까 다시 폭포 아래로 나아갈 겁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사는 시판돈의 어부들. 유구한 메콩강의 역사는 이들이 있기에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 아닐까요? 우와! 빠냥하니 빠케, 빠케. 우와, 우와, 오, 뭐. 우와, 오, 이거 힘이 써서 막 움직여지는 느낌이 오네요. 아, 안녕. 어휴, 힘이 장사입니다. 아니, 어휴, 미끄러워. 아, 멋있다고 그러면 좀 미안한데, 멋있네요. 급류 속에서 살아남았던 녀석들이라 그런지, 딱 보기에도 보통이 아닙니다. 가유 달랏모. 가유니. 가유니. 자우스 아니. 아니 스유 달랏 가유 달랏모. 스는 그 배가 달랏요. 아 달랏 유사이. 달랏나가상. 양가상. 엠버. 오. 나 남불. 오이. 물고기 풍년에 괜히 제가 다 뿌듯합니다. 아니 뺀양 짭 아니 니꽈 아니 하이 원래는 따이래 짜 따이래와. 이게 원래는 이렇게 작은 거는 어디서든 어린 고기는 놓아주는 게 어부들의 미덕이죠. 작은 게 아니라 죽어 있어서. 하지만 이미 죽어 있던 터라 오늘만큼은 감사히 맛볼 예정입니다. 생선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주의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생선구이 완성! 노릇노릇한 자태를 보니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도는데요. 경희로 왔던 시판돈 어부들의 고기잡이도 보고 갓 잡은 생선구이도 맛볼 수 있다니 오늘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멤버, 아, 아까 그 맛있게 생겼다는 물고기의 새끼 색깔 노란색이에요. 이거 다 흰색이잖아요. 오, 흰. 나라방향 그건 저 지임다. 고기는 제가 잡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입맛이 돌던지. 소소 잽. 맛있어요. 그, 맛있을 때는 원래 좀 말을 많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 진짜 맛있어요. 어휴, 다시 봐도 또 먹고 싶네요. 쫑능쫑능, 짜오긴 건. 생선 구이에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답니다. 여기 라오스 쌀로 만든 전통 소주 같은 거예요. 아, 저기 물이 아니고 소주였어요? 네, 이렇게 물병에 담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사실 해도 되는데. 여기서 일하고 쉬는 동안 이렇게 먹는 건데, 이 친구, 자, 여기 전통은 먼저 자신이 먹어요, 한 잔. 아까 보셨습니다. 알지만. 그래서 먼저 먹고, 인 건너? 바이, 너? 네. 오케이, 겁자이, 겁자이. 겁자이, 겁자이. 라오스 소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만 건너. 빠이. 나인.
술과 맛있는 안주, 멋진 사람들과의 인연, 라오스의 매력에 또 한 번 빠져듭니다. 저녁이 되면 어부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거친 물살에도 앞을 향해 나아가던 시판돈 어부들. 메콩강 위에 피어난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빗속의 라오스를 기억합니다. 아카와토 아라하토. 오, 섬짜이 섬짜이. 니사이유니 응암 페셋 응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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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